우리가 시스템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기록들, 과거의 사실에 대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미래입니다. 미래 발생할 사건에 필요한 참, 거짓. 좀 추상적인 말인데,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할게요. 간단히 사실은 간단한 말인데, 이걸 문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추상적으로 됐어요. 트루스 오브 패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기록, 과거의 기록이 이게 정확한 기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정확한 기록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는가? 그 기술적 방안이 바로 컨센서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은 다중은 옳다입니다. 다중은 옳다. 다수는 옳다. 그래서 다중이 틀릴 수도 있지만, 다중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죠? 장기적으로는 옳다. 이거는 옳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게임이 전체를 일시적으로 이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가 이긴다는 특정 개인, 그죠? 특정 개인, 특정한 개인입니다. 특정한 어느 한 개인입니다. 개인이 전체를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 번쯤은 이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가 이 개인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 트루스 오브 패스트이고, 그것이 이제 컨센서스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루스 오브 퓨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돈을 준다면은 그 돈이 정말 너의 돈인지, 훔쳐온 돈은 아닌지, 남의 돈을 가지고 나에게 준다는 건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겁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뭐예요? 먼저 사전에 그 돈이 너의 돈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라, 이 말이죠. 그거에 대한 방안이 바로 프라이빗과 퍼블릭키, 혹은 락킹 앤 언락킹, 언락킹 메커니즘이고, 다른 말로는 뭐 스크립트라고 표현해요. 스크립트라고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락킹 언락킹 메커니즘. 락킹 언락킹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빗과 퍼블릭키 이 조합으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가 블록체인의 용도예요. 그래서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을 기록한 장부가 있다. 그렇다면 그 장부들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장부냐? 그걸 판단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려고 한다. 혹은 무언가를 제공하려고 한다. 내가 너한테 집을 팔려고 한다. 그러면 그 집이 너의 집이라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가령입니다. 가령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이게 판매하려는 집이, 판매자가 그 집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지, 실소유주인지, 그 집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해야겠죠. 증명하는 게 뭐예요? 증명하는 게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부분에서 관리합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죠. 그런데 블록체인을 쓰게 되면은 그 집이 실소유주라는 것을 굳이 이 대법원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런 걸 떼지 않고서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명하는 방식이 바로 프라이빗과 퍼블릭이에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지급하려고 하는 이 비트코인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증명을 해야지 받는 사람이, 그게 정말 너 돈이 맞구나, 너가 지금 남의 돈을 나한테 주는 걸로서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에 뭐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혹은 자동차일 수도 있고, 혹은 집일 수도 있고, 혹은 뭐라고 해야 되나, 표창장일 수도 있고 표창장 빠지지 않는 표창장일 수도 있고, 여러 무엇이든 가능해요.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어떤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남에게 줄때그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그죠?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증명하는 것, 이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니까, 컨센서스 프로시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첫 번째 항목,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비용. 컨센서스를 도달하는 과정, 그러니까 의견의 일치, 어떤 장부가 진짜 장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중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 자, 부담의 원칙이죠. 그렇다면은 블록체인 기반의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트랜잭션 피라는 게 발생합니다. 트랜잭션 피. 그래 수수료죠.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you should pay, you should pay. pay to pay.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pay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왜? 컨센서스에 도달한 비용.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메커니즘 그 아키텍처를 유지하는 데 투입된 비용을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고. 따라서 근데 좀 웃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돈을 쓰기 위해서 지불을, 돈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후보들 가운데 하나의 진짜 데이터, 참인 데이터를 골라내는 것이 블록체인이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선택 과정에서는 코스트가 발생하고 그 코스트가 엄청난 크기의 양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실제 사회에서는 단 하나의 지난 블록체인 기술이 나온 지가 벌써 한 십몇 년 됐습니다만은 블록체인이 나온 지 몇 년 됐지만 상용화된 경우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그러니까 얘는 연구실이나 그러니까 토이 장난감, 장난감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장난감이라고 말하기 그렇고 환상이죠. 일종의 환상을 판매하는 요 용도 외에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상용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상용화 가능할 것 같았으면 벌써 20년 전에 상용화 대세되겠죠. 아, 20년이란다. 지난 10몇 년 사이에 뭔가 상용화된 눈에 띄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단 말이에요. 조그만한 어떤 시도만 있을 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죠? 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픈엣시입니다. 오픈엣시는 실렉션 과정, 그러니까 컨센서스에 도달하는 과정을 없앤 겁니다. 컨센서스가 없어요. 왜냐니까 단 하나의 캔디데이트, 둘 이상의 캔디데이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캔디데이트가 있을 뿐이고, 그리고 이 캔디데이트는 항상 참인 데이터라는 거죠. 그죠? 일종의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원칙과도 비슷합니다. 다음 우리 수업 시간이 바로 수업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에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데이터는 immutable입니다. 그죠? immutable. immutable 데이터. 한번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데이터 변수죠. 한번 변수의 값이 입력되면 그 입력된 값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변할 수가 없죠. 그게 immutable이죠. 그래서 OpenSea라고 하는 것은 바로 블록체인을 immutable로 처음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뀔 수 없도록.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바뀔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후보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장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장부가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블록체인과 OpenSea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차이점은 이 둘 중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요 기능, 첫 번째 기능과 두 번째 기능. 얘도 색깔을 좀 넣어볼까요? 여기는 있는데 얘만 달라요. 첫 번째 1번만 다릅니다. 1번만 다르고 2번은 같아요. 그러니까 private key와 public key를 사용하는 메커니즘은 동일하단 말입니다. 색깔을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시끄럽다, 그죠? 두 가지가 기본 특징인데 첫 번째 얘는 이 부분이 다릅니다. 첫 번째 1항, 2항은 같습니다. 자, 그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냐니까 그게 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다음 에피소드 좀 잠시 바로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레저들, 여러 장부들 중에서 참인 하나를 골라내는 것이 블록체인이고, 오픈엣시는 처음부터 장부는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고 그 장부의 데이터는 한번 기록되면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일단 기록된 데이터는 never change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하는 겁니다. Any data recorded on the book cannot be changed 혹은 altered 혹은 forged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오픈엣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처음부터 장부가 하나만 있어요.
그 장부가 뭐냐 라고 하는 건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레저를 이용합니다만은 오픈넷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레저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의 차이점이 뭐냐, 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이 차이점이 뭐냐, 요게 바로 블록체인과 오픈넷의 차이점입니다. 레저는 간단하게 돈의 오감, 현금이 오고 가는 일종의 현금 흐름표, 이걸 영어로는 캐시플로우라고 합니다. 캐시플로우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레저입니다. 그런데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캐시플로우뿐만 아니라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 대차대조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손익계산서, 그리고 지분표라고 하는 리테인드 어닝 스테이트먼트 등등등등 여러 장부들로 구성이 돼요. 재무제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따가 10분 만에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영상을 좀 준비를 할 거예요. 10분만 읽어보면, 10분만 공부하면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 있죠. 그러니까 레저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로 바꿔줌으로 해서 기존의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술적 한계점을 탈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픈넷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75명의 지구인들,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공유를 합니다. 이걸 이제 기랍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해요. 기랍 재무제표, 컨솔리데이티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인데, 기랍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이거는 좀 이따 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요 오픈엔시가 동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니까 반자동 재무회계 인프라. 이거 사람이 이걸 달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을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반자동 재무회계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20분이면 다 뚝딱 그리고 나와요.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대략적으로 오픈넷시와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좀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얘기가 상당히 좀 길어지는데, 일단 블록체인은 이러한 것, 그러니까 과거의 기록이 옳다는 것을, 옳은 기록을 골라내는 거죠. 골라내는 거. 이거는 여러 것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거고, 얘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돈을 지불하기 전에 그 돈의 소유주, 혹은 집을 판매하기 전에 그 집의 소유주, 혹은 내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그 자동차가 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어떤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용도가 달라요. 의미가 다르죠. 이 두 가지가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랑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 반드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시스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대충 뭐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항 같습니다. 오픈넷은 블록체인과 다른 점은 일항이 달라요. 이항은 같고 좀 같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부분. 요게 뭔지를 같이 한번 제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여기 블록체인 관련해서 얘기가 아니군요. 얘기해 보시면은 여기 있죠. 블록체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영상들이라든가 혹은 뭐 책이라든가 이 책 전체를 다 읽어보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5장, 제 5장입니다. 5장만이라도 딱 잘라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나? 좀 작네. 글자를 좀 키울게요. 5장 여기서 그 이제 프라이빗과 파블릭키, 동작 메커니즘을 얘기를 해요. 그거 다음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